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항의하고 영업 제한을 풀어달라는 의미로 영업 제한 시간인 밤 9시 이후에도 간판과 실내 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.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과 단체 삭발식 등도 예고하고 있는데요. 소상공인 단체들은 오는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집단 행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이동규 기자입니다. 서울 고척 스카이돔 맞은편에 위치한 그라운드 고척 상점가입니다. 한 호프집에 들어서자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. 이후 밤 9시가 되자 방역수칙에 따라 줄지어 가게를 빠져나가는 손님들. 영업을 마친 호프집 사장은 점포 전등과 간판을 켜놓은 채 가게 문을 잠그니다. 정부의 영업 제한에 항의하는 의미로 점포에 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. 일단 9시까지 이제 영업 시간을 맞춰서 손님은 다 퇴장들을 하시고요. 이제 9시 이후에 저희가 정부에게 보여지는 차원에서 실내 등과 그다음에 간판 등을 켜놓고 지금 퇴근하는 상황입니다. 정부한테 시위하는 목적은 9시에 영업 제한을 좀 풀어달라.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곳 그라운드 고척 상점가에서는 총 170개 점포 가운데 60개 점포가 이번 점등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약 2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료 한 푼도 아쉬운 상황.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점등 시위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. 점등 시위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그냥 뭐 전기세도 나가고 하지만 저희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.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빚을 내도 또 이제 좀 정리하다 보면 또 빚을 내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. 살려주십시오. 이곳에서 10년 동안 장사를 해왔다는 한 상인은 누적된 적자에 집 전세금마저 뺀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영업 제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. 계속 이제 뭐 월세는 내야 되고 뭐 계속 세금 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도 다 뺐어요. 빼가지고 여기 이제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가게에서 자고 있어요. 주방에서 이제 물 이제 끓여가지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아는 집에 가서 샤워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어요. 또 학생 상권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안 오잖아요. 학교를 안 오다가 보니까 동네 상권보다 더 어려워진 게 학생 상권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야구장을 보고 왔는데 야구장도 알다시피 제대로 관중도 안 오고. 정부는 오늘 14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영업 제한이 계속된다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. 지금 너무 장기화된 저희 방역 정책 그리고 이제 강제 행정 명령으로 정말 이 매출 하락이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. 이제는 이제 정말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이제 영업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저희가 의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점등으로 이후에 영업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 표현을 한 건데요. 금요일까지 만약에 정부 당국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연장을 얘기를 한다면 현재 내부에서는 그냥 영업을 강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. 점등 시위 외에도 외식업 중앙회 등 7개 단체가 준비 중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의 삭발식 등 소상공인들의 집단 행동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.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더욱 확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거리두기 개편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Y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.